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9일 밤, 이날은 실종된 모건의 가족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없어진 알마 리틀 리그 야구장. 콜린 닉은 6살 딸 모건과 함께 친구 가족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 중에 모건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친구들이었지만 야구 경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훨씬 즐거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모건은 야구장에서 만난 그 아이 두 명과 함께 놀기로 했고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콜린은 사람도 많고 아직 어리다 보니 안 된다고 했지만 모건은 엄마를 꼭 껴안고 사랑스럽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얻어낸 모건은 두 명의 소녀들과 반딧불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야구 경기가 종료됐고 경기가 끝난 것을 알았는지 모건과 함께 놀던 두 명의 소녀들이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건이 없이 말입니다. 얘들아, 모건은 어디 갔니? 모건은 차 근처에서 신발에 들어간 모래를 털고 있었어요. 그리고 못 봤어요. 콜린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차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차 주변을 둘러보고 차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모건이 차에 타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자 고개를 숙여 차 위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경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빠져나간 상태였죠. 주차장이 비면 빌수록 모건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콜린은 야구 코치에게 도움을 구했고 코치는 모건이랑 함께 놀았던 아이들에게 모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건이 어떤 남자랑 이야기했던 것을 본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언론에 알려지며 모건을 찾기 위해 수색이 시작됩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수색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경찰은 세부 사항을 공개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우리는 범인이 흰색 캠핑카와 함께 빨간 트럭을 몰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야구장에서 찍은 것이며 2차 주인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알렸죠. 야구장에서 트럭을 못 봤다고 해도 알마 전역에서 트럭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몽타주는 모건과 함께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의 스케치입니다.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죠. 당시 23살에서 38살 사이로 추정되며 녹색 셔츠, 파란색 데님 반바지, 흰색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트럭을 보셨거나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모건은 32살이 됐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싸워 이겨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모건이 이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며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에서 말씀드리지만 모건이 꼭 어딘가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정말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돌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건을 기억하고 수사에 힘쓰고 있으니 멀지 않은 시일 안에 해결이 나길 빕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 경기장에서 캠핑카 트럭 말고는 특별한 제보 없이 26년의 시간이 흐른 알마 리틀 리그 야구 경기장에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엘라베마 우체국 사건이라 불리우는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죠. 1987년 10월 30일은 엘라베마주 에페스라는 작은 마을 우체국장인 오팔 존슨 씨에게 언제나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11시,
두 명의 남성이 우체국에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오전 11시 흑인 남성 한 명과 백인 남성 한 명이 들어와 그녀에게 우표를 내놓으라 말했고 오팔 씨는 서랍을 열어 그들의 지시대로 우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총을 꺼내며 이건 강도야 라고 말한 뒤 카운터를 뛰어넘어 들어와 다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흑인 남성은 뭔가 우편 업무에 대해 잘 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현금과 우표 700달러치를 담아낸 뒤 오팔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백인 남성이 오팔 씨를 차에 태웠고 그 차량은 흑인 남성이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남성은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자신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는 듯 보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운전해 나갔습니다. 짧은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도착을 하는데 오팔 씨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라고 회상했죠. 그들은 호수 근처의 외딴 공터에 들어서 차를 멈춰 세웠고 그녀에게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반지를 줘. 난 그 반지가 마음에 들어. 오팔 씨는 반지를 빼서 그에게 건네주는데 그때 그의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아, 이 사람은 세상을 증오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나도 끝이구나 라는 마지막을 직감했죠. 두 남성은 그녀를 트렁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트렁크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흑인 남성은 그녀와 그녀의 차를 호수에 밀자 라고 주장했지만 백인 남성은 그를 말리며 설득했고 얼마 뒤 차 소리가 나더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남성은 오팔 씨를 그대로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팔 씨는 차 안에서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망가뜨려 차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과 오하이오주 프랭클린과 톨레도에서 오팔 씨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적이 발견됩니다. 백인 남성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며 특별한 정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 수배자 목록에 남아있으며 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이 달려있습니다. 오팔 씨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고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들을 확인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과연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강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거든요. 현재는 강제로 그녀를 데리고 간 혐의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당시 오팔 씨는 무사했지만 그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분명 남아있었겠죠. 그녀가 생애 마지막까지 그날의 기억을 덮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지만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던 사건. 여전히 잡히지 않은 두 남성의 우체국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